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가 될 것 같은데, 그 혈액순환을 조절해주는 게 또 자율신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생리통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관여가 된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어떤 달은 괜찮고 어떤 달은 좀 심하고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자율신경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 그 전체적인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분이 탈수가 있냐 없냐. 예를 들면 나의 체력 이상으로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많이 했다든지 잠 안 자고 그리고 굉장히 뭘 많이 먹거나 독성물질 많이 노출이 된 경우면 탈수가 되면서 근육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그게 네. 육포가 돼버린 거죠 이미.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휴가를 갔다. 그러면 이제 PC나 이런 걸 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날은 목자세가 그렇게 많이 로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도 줄면서 통증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란이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되거든요. 그런 이제 배란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혈액 순환이라든지 이런 제반 조건들이 어떻게 받침을 해주느냐가 네.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고 골반이 어떻게 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배란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왼쪽에서 배란하면 배란통도 있고 생리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들이 네. 또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전체적인 골격이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나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식습관이 어떻게 돼 있나 네.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십자화과 식물을 좀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십자화과가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잘라서 쓰는 우리 식품들이 십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라는 형태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배추나 브로콜리 뭐 이런 식재료들이 십자화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식물이 우리 몸에 도움되는 게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돌3카비놀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붙었을 때 DIM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거든요. DIM. DIM. 네. DIM이라는 걸로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인돌3카비놀이 DIM으로 되려면 위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었을 때 인돌3카비놀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또 위산이 별로 없으면 인돌3카비놀이 DIM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 DIM이라는 게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는데요. 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여성, 네, 여성 호르몬이다. 이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대사돼서 버려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 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재흡수될 때 문제가 생겨요.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될 때. 그러면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 장이 나쁠 때거든요. 그럼 장이 나쁜 게 어떤 거냐? 위산이 또 안 나올 때예요. 장에 지저분한 균이 살 때, 장 점막이 망가졌을 때, 장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인돌3카비놀이 DIM으로 바뀌지 못하는 상황이랑 또 유사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장이 그렇게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 DIM이라는 제품을 꼭 한번 드셔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인돌3카비놀이 DIM으로 바뀌려면 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여기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많이 드렸네요. 네.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문제는 프로게스테론, 아까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인데요. 프로게스테론하고의 호르몬 상대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혈액검사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액을 이용한다든지 또 소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좀 더 측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검사를 했는데 혈액검사가 부정확하다고 하지만 약간 비율이라든지 이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좀 정밀하게 들어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유추해서 맞춰본다면 혈액검사로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호르몬 상태를 정확하진 않지만 파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더 들여서 검사를 굳이 하시기보다는 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치료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싼값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또 많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통해서도 호르몬을 조금 더 보고 프로게스테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프로게스테론 크림이라는 걸 좀 사용해 보시거든요. 그냥 단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게스테론 크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프로게스테론 성분들이 다 뭐 산화가 된다거나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골라야지 되는 거는 진공 펌프로 되어 있는 통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사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이용하는 게 내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고 나한테 좀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신다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자율신경이나 뭐 혈액순환 뭐 그다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뭐 도움이 많이 되죠. 반신욕을 하고 네, 뭐 이런 적용을 것, 그렇죠? 하고 네. 적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생리통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 자기가 그냥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래 해봐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오셔서 다시 내 상태를 조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 치료해 보는 것도 또 삶의 질을 위해서 네. 좋잖아요. 그죠? 생리통이 있으면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는 방법을 잘 익혀 두셨다가 꼭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